안녕하세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이 가르쳐주지 않는 비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 때 APIB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과 연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부모님들께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여쭙니다. 미국 대학의 학생을 뽑을 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또 하나는 요즘 자녀가 무엇을 어떻게 미국 대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점 5월, 6월, 7월쯤에 여름은 아홉, 열의 여름 SAT 학원 다니고 있어요. 몇 시간에 다니고 있어요? 예,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매일 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단언코 얘기합니다. 투자 바보.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그리고 SAT, ACT는 그렇게 공부해서 정말 오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는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아니, 82학번부터 93학번 학부모님들까지 학력고사 세대예요. 지금 아마 자녀를 그 대학에 보내려는 학부모들의 연령대를 보면 한국 82학번에서 93학번 때고, 조금 일찍 결혼한 분들은 이제 수능 세대로 접어들었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고사예요. 수능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미국,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든 명문대학에 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국 대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학들도 한때는 SAT와 GPA만으로 학생을 뽑았죠. 1920년대까지 뽑았는데, 다트머스 대학을 시작으로, 이게 아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그 이후에 SAT, ACT가 발전해 갑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SAT, ACT가 높은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 잘 따라갈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대학에서 잘 따라올 수 있는 학생을 변별하는 고르는 수단으로서 SAT, ACT 점수를 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SAT, ACT를 보는 학생은 약 167만 명 내지 165만 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근데 미국 대학들은 언제부터인가 SAT와 ACT 점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거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SAT, ACT 점수가 높다고 해서 대학에 와서 성취도가 높은 것은 아니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보다는 아이의 인성과 이 재능, 그리고 융합할 수 있는 능력, 뭐, 그런 것들을 더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죠. 어느 대학을 중심으로, 예, 미국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를 중심으로 그런 움직임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리버럴 아츠 칼리지 경우에는 이 SAT, ACT가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는 입학사정 요소가 아닙니다. 잘해봤자 important 아니면 consider 있으면 내봐. 있으면 고개가 왜 이렇게 어떤 학교는 not consider 안 봐, 내지 마. 이런 학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000, 그렇죠? 2016년도 3월에 new SAT가 나오죠. new SAT는 과거에 크리티컬 리딩이라고 했던 굉장히 어려운 영어 시험, 뭐 이건 뭐 IQ 시험처럼 어려운데요. 이게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 리딩으로 바뀌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어떻게 이 아이가 과정을 따라왔는가, 그걸 가장 측정하는 시험은요, 독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고등학교 3학년의 독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시험이란 얘기죠. 그래서 SAT 시험의 독서 능력 지수는 1330이에요. 1330 렉사일입니다. 1330 렉사일은 11학년, 12학년의 딱 중간에 닿는 독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SAT, ACT에 중요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내신과 GPA의 중요도는 70%가 훨씬 넘는데, 이 SAT의 중요도는 한 40%,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 200여 개 대학이 정말 중요해라고 하는 것은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SAT, ACT는 준비는 일찍 해라. 뭐부터? 독서부터. 자, 이 부분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을 통해서, 심화 특강을 통해서 5월 28일인가요? 그때 한 열 몇 분을 모시고 특별히 심화 특강을 합니다. 만약에 심화 특강을 보고 싶은, 들으실 분들은 미래교수 전화 1577-6683으로 연락을 주시면 등록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AT, ACT 미국 입학사정관은 내신이나 학교에서 AP보다 눈길을 덜 준다. 그러니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고 더 중요한 순서대로 준비를 하는데 SAT, ACT는 11학년 여름방학 때 학원에 간다고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어떤 학원들은 100점, 200점을 올려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양심을 걸고 얘기해야 됩니다. 절대 점수 그렇게 오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은 30점, 40점이 오르는데 유의미한 진폭은 30 내지 40을 봅니다. 그러면 30 내지 40을 보기 위해서 SAT 학원 간다. 괜찮습니다. 꼭 가십시오. 그러나 100점, 200점을 기대하고 다른 요소를 다 팽개치고 6월, 7월에 SAT 학원 간다. 아까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죠? 두 자로 바보.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대학이 목전에, 입시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정말 무엇부터 지금 더 집중적으로 준비할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미국 대학 입학 선생님이 말해주는 비밀 세 번째 오늘 강의를 끝냅니다. 고맙습니다.